제 목소리를 녹화해서 같이 사용하게 됐어요. 좀 굉장히 목소리를 공개하는 게 너무 쑥스럽네요. 자, 보이시죠? 인터파크에서 저에게 배달이 왔어요. 아, 떨려. 뭐냐면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이승윤님이 콘서트,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렵게 진짜 피켓팅을 통해서 제가 티켓을 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티켓을 온라인으로 많이 받는데, 바코드 활용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아날로그 식으로 직접 티켓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 이태원 그 아주 비극적인 참사하고 이 티켓을 받는 나라고 그래서 그 애도 기간 중에 이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봉을 못 하겠더라고요. 즐거운 일을 좀 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드디어 오늘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떨려요. 보이시죠? 이렇게 우편으로 특별히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표를 좀 소중하게 또 기념으로 간직을 하려고 인터파크에서 이렇게 금천구 벚꽃노에 있나봐요. 인터파크가 본사요. 그리고 이렇게 제 이름 딱 써서 님. 예, 맞아요. 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해서 왔어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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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드디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소중하게 살포시. 왜 이렇게 떨리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걸 이승윤님이 아실까?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텐에는 덕질에는 그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소중하게 개봉을 해서 찢어졌다. 자,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짠! 아, 드디어 Love in Seoul 2022. 이렇게 간단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티켓 수령 및 한정 판매, 그 다음에 일정 안내에 대한 것. 오, 공연 10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네요. 공연 30분 전부터 객석 입장이 가능하대요. 어머,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연 당일 현장 매표소는 공연 2시간 전부터 운영. 연령을 증명해야 된대요. 이런 거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되겠군요. 아, 근데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딱 봐도 관람 연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조건 통과겠죠? 아, 훼손하면 안 된대요. 재발권이 불가. 티켓 미지참 시 입장을 할 수 없으니 보관 관리에 유의하랍니다. 그다음에 취소 환불은 예매하신 해당 예매처에서 가능하고 취소일에 따른 자동 수수료가 발생한다네요. 취소 환불은 불가. 그다음 티켓의 임의적인 상거래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승윤님 티켓이 5분도 안 돼서 매진이 됐어요. 1차 단독 콘서트는 5분 만에 매진이 됐거든요. 근데 2차는 5분도 안 돼서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아슬아슬하게 티켓팅에 성공을 했답니다. 자, 일정 안내.
공연 30분 전부터 객석 입장이 가능하고 10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의 흐름 등 현장 상황으로 인해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서 관람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공연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 안내 및 유의사항.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대요. 저 당연하죠. 우리 승윤님 팬분들은 전부 멋진 분들이라서 다 마스크하고 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연 중 사전 협의 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촬영 및 동영상 녹화 등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우리 승윤님 멋있는 모습을 솔직히 카메라 너무 담고 싶어요. 자, 그리고 공연장 내에서는 생수를 포함한 모든 취식은 금지됩니다. 아, 마실 걸 하나도 들고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그죠? 그 다음 부피가 있는 물품을 가져갔다면 대극장 2층 로비의 무인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면 된대요. 그 다음 오페라 글래스는 대극장 2층 로비 오페라 글래스 무인 대여 시스템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고 대여 요금은 4,000원 카드 결제만 가능하답니다. 아, 멋있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승윤 어머 봉투 안에 넣어서 오진 않았네요. 그죠? 이렇게 넣어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넣었다가 다시 꺼내야 되겠어요. 자, 티켓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꺼냅니다. 봉투도 너무 고급지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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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이승윤님? 가려야 되겠다. 3층 구했어요. 겨우겨우 구했는데 대신에 앞부분에 앉아서 1층이나 2층보다는 승윤님이 좀 멀겠지만 관객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조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브 인 서울 이승윤. 10월 20일 7시. 그러니까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니까 최소 6시 반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그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내 이름 비친다. 안 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승윤님 단독 콘서트에서 같이 만나요. 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승윤님도 사랑해요. I love you.